멀리 있는 불행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아이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숨 헐떡헐떡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프죠? 그 아프다가 예를 들어서 손녀가 폭을 들고 막 뛰어오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맞아주잖아요. TV에서는 여전히 그 아프리카의 그 참혹한 현실이 비춰지고 있는데 또 이내 우리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내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멀리 있는 불행은 내 불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에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는 말이겠지 하고 넘기시는 것은 아닌지요? 애통이라는 단어는 슬픔의 극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통이 복이 되려면 어떤 경우일까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복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는다면 이 복은 결국 화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반대로 화가 닥치는 것은 화를 자초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화를 자초한 일이 없는데 화가 닥친다면 이 또한 화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아닐까요?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라. 남이 느끼는 슬픔의 극치를 너의 애통이 되는 공감 능력을 가져라.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증한 일이 행하여지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시면서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자를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증한 일 때문에 곧 닥칠 재앙으로 멸망할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가 아닙니다. 내부의 부패 때문입니다. 이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힘든 일을 싫어하는 국민에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정책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질책하기는커녕 이 틈에 나도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 시대에 곧 닥칠 국가의 운명을 보고 슬피 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금의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들이나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인들의 가증한 언행에 속수무책인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애통하는 일뿐입니다. 애통이 복이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화가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슬퍼하며 우는 경우입니다. 힘이 없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슬피 울며 애통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곧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애통의 상징인 십자가로 대신하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이며 애통의 상징인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상징이지만 함께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활의 상징이며 영광의 상징이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애통하시기 바랍니다.